네, 엑스트리 백시에는 IBIS 우측 스테빌라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시스템을 켜게 되면 중력 1억화소의 굉장히 초고해상도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가면서 더욱 편리한 사용성을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억화소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면 민감한 그런 기종인데 한 손으로 저는 지금 리뷰에 모두 핸드헬드 촬영을 거의 야경 촬영 아니고서는 하질 않았어요. 생각대로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 촬영을 충분히 자유롭게 진행을 해도 될 정도고요. 지금 제가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자세도 불편한데 한 손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에도 충분히 흔들림 없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정도의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화 시스템 한번 끈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밑으로 따로 뭐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안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IBIS 기능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세블라드 쪽에서는 이 기능을 상당히 완성도를 높이는 데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는 합니다. 아무튼 1억화소의 중형 카메라이면서 미러리스의 작고 가벼운 외형을 비교적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IBIS 센서가 흔들림 보정 장치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기준이고 실제 촬영한 결과물에 있어서 흔들림으로 인해 많은 촬영을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만 흔들림으로 인해 결과물이 부족하게 나온 케이스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